안녕하십니까, 여러분들. 안녕하십니까. 오늘 미주 투어. 미주 투어. 마지막 날이었습니다. 오클랜드 2회 적응이 끝났고요. 뭐야, 저 지민이야? 무슨 했어요, 저 뭐야? 야, 씨, 야, 키자마자 동금이야, 너. 아, 이거 뭐 알람 설정해 놓은 건가? 키자마자 들어와, 이거. 뭐야, 잠깐, 뭐라고? 방금 형 얘기 중이었는데 켜져서 놀라했다고? 내 이야기를 왜 하고 있어? 회사야? 유민이? 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대? 아, 오늘 미주 투어 중국 내 끝냈습니다. 역시 이번에 투어 뭐라고? 아, 형 체력 짱이라고? 아유, 뭐이 투어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. 아무튼 이번에 하면서 뭐 나는 개인적으로 제 무대들을 이렇게 좀 보면서, 내가 몇 단계 또 성장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만족스러운 지금 투어 진행 중입니다. 특히나, 이제 보컬적인 부분도 이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, 되게, 이번 투어 엄청 저한테도 좀 배움이 많은 투어인 것 같습니다. 처음에는 좀 걱정을 좀 하고 왔는데 프리프로덕션을 그 미국 가서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세트랑 이 모든 이 연출들을 사실상 처음으로 봤던 거는 미국 와서 했었어요. 뉴욕 도착해가지고 이제 뉴욕에서 한 3시간 떨어져 있는 이제 그런 프리프로덕션을 하는 공간에 가서 결국에 이제 첫 무대에 서기 전에 한 3일 전에 처음으로 무대와 연출들을 이제 실제로 눈으로 보는 어떤 거죠. 원래는 프리프로덕션을 좀더 일찍 가져갔었어야 되는데, 그래서 약간 좀 걱정을 한 상태로 시작을 했지만, 처음 무대를 딱 하고 나서, 첫 뉴욕에서 무대 딱 하고 나서 그냥 걱정이 다 사라지더라고. 딱 하면서 그 무대를 하는 사람들은 아는데, 하면서 점점 더 확신이 서요. 난첫 공연 때딱 그게 느껴져가지고 이번 미주 투어 되게 너무 재밌었어요. 제대로 먹었냐고요? 지금 아직 뭘 공연 끝나고 뭘못 먹었습니다. 이번에 특히나 더 이제 팬분들이, 우리 아미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너무너무 너무 잘 즐겨주셔가지고, 특히나 매번 멘트 때마다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점점 더 함성이 커지고 점점 더할수 있어가지고, 난 개인적으로 이제 스타디움을 하다가 아레나로 다시 돌아왔지만
스탠딩이 있고, 그래가지고 그 스타디움을 하면 좌석을 깔아서 사실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좀 크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오랜만에 스탠딩 있는 공연을 해서 되게 재밌었고, 그리고 진짜로 그런 팬분들이 너무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.